안녕하세요. 금수저를 꿈꾸는 흑수저 유튜버 이브아빠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다이소 추천템 영상을 올렸었는데 반응이 좋아 오늘은 제가 자주 쓰는 다이소 추천템 2탄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8가지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아내와 살림을 같이 하는 주부아빠 입장에서 자주 쓰는 살림템 위주로 리뷰해드릴 예정이고요. 품번도 같이 공유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같이 보시죠. 첫 번째는 냉장고 탈취제입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늘어나면 김치 신냄새, 생선 비린내, 반찬 냄새 등 참기 힘든 냉장고 속 다양한 악취들이 발생합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해봤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냄새는 잘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다이소에서 이 냉장고 탈취제를 발견하고부터는 여러 개를 사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1,000원이고 비싼 냉장고 탈취제랑 성능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모품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 방법도 상단 뚜껑을 열고 내부 실링 를 제거한 후 뚜껑을 다시 닫고 냉장고 속 원하는 곳에 두면 됩니다. 가볍고 슬림한 사이즈로 냉장고 원하는 공간에 간편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기간은 40일 전으로 안에 있는 겔이 딱딱하거나 줄어들었을 때 교체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의자 양말입니다. 집에 테이블 의자가 꽤 있는데 왠지 그냥 두면 장판에 손상이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의자 양말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꽤 높습니다. 사용하고 나서부터 층간소음 걱정도 덜해지고 바닥재도 잘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 다리를 잘 잡아주고 인테리어 감각도 살려주는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요. 세탁도 이 의자 양말끼리 빨래망에 넣어 간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용성과 인테리어를 다 만족시키는 가성비 제품이지만 다른 사이트를 보면 가격이 비쌉니다. 하지만 다이소에서 1,0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곡선형 핀 후크입니다. 일명 꼬꼬핀으로 불리는데 벽에 못을 박기에 애매한 사항이다. 혹은 망치질 소음 때문에 옆집이 싫어할 것 같다. 나중에 못 빼고 나면 구멍 생길 게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꼬꼬핀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꼬꼬핀은 벽지가 붙어있는 벽면에 못, 나사 등을 사용하지 않고 벽지에 꽂아서 각종 소품을 걸 수 있는 신개념 다용도 거리 기구입니다. 벽과 벽지 사이에 꽂아 벽지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제한화 중은 2kg고요. 저희 집은 결혼 액자를 비롯해 각종 액자를 걸어두는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가격은 1,000원입니다. 네 번째는 S자 고리입니다. S자 고리는 고리 형태로 제작되어 어디든 쉽게 고리를 걸기 좋을 뿐더러 실내, 실외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스테인리스로 제작되기 때문에 욕실, 주방, 야외 등에서 사용해도 녹이 슬지 않고 내구성이 좋아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주로 가방들을 옷걸이에 걸 때 많이 사용하고요. 욕실이나 주방 등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사이즈는 9cm이고요. 제한하중은 6kg입니다. 가격은 역시 1,000원입니다. 다섯 번째는 리필 용기입니다. 저희 집은 여행을 많이 다니는 편인데 여행을 가면 좋은 어메니티가 있는 것도 있지만 조금 사용하기 찝찝한 것도 있고 일부 호텔에서는 어메니티를 없애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쓰고 싶은데 부피가 커서 들고 가기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던 중 리필 용기를 알게 되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입도 펌프형과 거품형이 있습니다. 거품형에는 세안제를 담아 사용하고 있고 펌프 타입에는 바디워시와 액체형 세탁세제를 담아서 가지고 다닙니다. 여행 가면 손빨래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아 다니니 부피도 훨씬 줄어들고 간편하고 편리한 것 같습니다. 가격은 각각 1,000원입니다. 여섯 번째는 아쿠아 밴드입니다. 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상처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반창고를 찾는데 저는 주방일도 자주 하고 자주 씻는 편이라 일반 밴드를 붙였을 때는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다이소에서 가성비의 아쿠아 밴드를 발견하고 나서부터는 밴드를 붙이고도 자유롭게 설거지나 샤워를 합니다. 이 밴드는 멸균 반창고이고 통기성 밀착 방수 밴드입니다. 물과 세균을 차단하고 우수한 방수성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초박형 우레탄 필름을 사용하여 신축성과 유연성이 뛰어나 피부에 잘 밀착됩니다. 총 10매가 들었고 가격은 1,0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곱 번째는 다시마백입니다. 집에서 요리들 많이 하시죠? 특히 국물 요리할 때 육수 우리시잖아요. 근데 멸치나 육수 재료를 그냥 넣으면 국물도 혼탁해지고 깔끔하게 먹기 힘들어 다시백을 많이 사용하는데 문제는 뒤처리가 어렵더라고요. 육수 재료는 음식물 쓰레기고 다시백은 일반 쓰레기로 다시 분류해서 버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친환경 다시백을 쓰고 나서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졌습니다. 이 다시백은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어진 친환경 제품입니다. 뜨거운 음식을
감거나 아기가 입으로 물거나 빨아도 환경호르몬,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아서 사용 시 안전합니다. 그리고 폐기시 3에서 5개월 후 자연 분해되어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용 후 음식물 쓰레기와 같이 버리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용해보니 세상 편하더라고요. 가격은 2,000원입니다. 마지막은 홈스타 락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중에 가장 가격이 나가는 3,000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제가 깔끔한 편은 아닌데 살다 보니 가장 찝찝하고 신경 쓰이는 게 주방과 화장실의 물때와 곰팡이입니다. 주방과 화장실을 사용하는 한 물때와 곰팡이는 평생 공존해야 할 존재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계속 해줘야 하는데 물때와 곰팡이를 지우는 일이 만만치가 않고 솔직히 너무 귀찮습니다. 그리고 락스나 세제의 가격도 만만치 않고요. 제가 정말 많은 제품들을 사용해보았는데 효과도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짜증도 나고 고민도 되었던 부분인데 3,000원짜리 홈스타 락스를 만나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아요. 3,000원이라는 가격에 비해 세정력과 표백력이 강력해서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락스와 세제가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어 곰팡이, 악취 제거를 한 번에 제거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기적으로 곰팡이나 물때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미리 뿌려두고 한두 시간 후에 물이나 화장실 솔로 청소를 해줍니다. 그러면 나름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제품들은 비싸서 엄청 아껴 썼던 기억이 있는데 이건 싸니까 편하게 막 쓰고 다 쓰면 다시 구매를 합니다. 가격은 말씀드린 대로 3,000원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주부 아빠인 이부 아빠가 추천한 다이소 추천템 8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 생각보다 다이소 제품들이 저희 삶에 많이 들어와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유의미한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도움되는 영상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